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닛 3, 우리 목적어 만들기의 유닛 3, 투부정사하고 ING하고 두 가지가 다 오는데 그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 교재는 페이지 79페이지예요. 거기 이론 부분이 있는데 그 표를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. 페이지 79페이지고요. 이 우리 같이 앞에서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, 그 다음에 ing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이렇게 했었죠. 그죠? 뭐 메가페스고 뭐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. 근데 대부분은요, 사실은 둘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더 많아요. 왜냐면 투부정사는 뭐라 그랬어요? 앞으로 할 거를 항상 가리킨다 그랬지. 그 다음에 ing는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라 그랬다. 그래서 그렇게 꼭 투부정사만 써야 되는 경우, ing만 써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인 거고요. 그것도 그 예외적인 걸 빼놓고 나면 대부분 동사들은 사실은 의미에 따라서 투나 ing를 다 골라 쓰시면 되는 경우라고, 그죠? 예. 자,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. 여기 처음에 보시면 forget, remember 이렇게 있죠. forget은 까먹다야, 그죠? 잊어먹다. 그다음에 remember는 기억하다예요. 그런데 이 까먹거나 기억할 때는 사실은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일을 까먹거나 기억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이미 했던 일.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까먹거나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forget하고 remember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수 있다고. 투부정사는 뭐야? 앞으로 할 거. 그죠? ing는 과거 했던 거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갈수 있어요. 그래서 forget이나 remember 같은 경우도 둘다올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forget to bring 이런 말을 한번 볼게요. 뭐 뭔가를 갖고 오는 거죠. bring 갖고 오다니까. 그러면 forget to bring 하면은 까먹는다는데 뭘 까먹어?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까먹는 거야. 미래 사실을 까먹을 수 있죠.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. 상황이 문법을 만들지 문법에 맞춰서 다 가는 게 아니라고. 그런데 여기다가 bringing이라고 해서 ing형으로 쓸 수도 있겠죠.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까먹는데 있잖아. bring에다가 ing가 빠졌네. 예, bringing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뭐야?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. 이 장면.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장면을 까먹다야. 그래 이미 요 bringing은 뭐예요? 이미 갖고 온 거로 보는 거예요. 뭔가를 갖고 왔던 거를 까먹다 할 때는 forget bringing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 사실을 까먹다. to bring은 요거는 미래의 사실을 까먹다.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말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.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요. 상황 인식 능력. 그죠?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상황,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더 중요하다고. 따라서 미래 상황이면은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 거고 과거나 현재 상황을 할 때는 ing를 쓰는 거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. 되셨죠? 뭐 기억하다도 마찬가지예요. Remember to bring it. 그럼 무슨 말이야? 앞으로 그거 갖고 오는 거를 기억하세요. 이렇게 되는 거고 Remember bring it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? 그걸 네가 갖고 오고 있는 이 장면을 앞으로 기억해라 이런 얘기야. 지금 네가 갖고 오고 있잖아. 이거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죠. 또는 옛날에 갖고 왔던 그 장면을 기억해라. 이렇게 해서 주로 과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stop이라는 것도 한번 보세요. 이것도요. stop이라는 거는 사실은 뒤에 우리가 앞에서 ing만 취하는 동사로 공부를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공부하는 거 멈춰요.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돼? stop studying. 이렇게 ing로 가면 되겠어요. 왜?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걸 멈추니까. 이미 하고 있는 장면, 요거를 그만해라. 라는 얘기니까, to를 쓰면 안 되겠지. 그래서 studying 오게 돼요. 그런데, quit이라는 동사도요, quit. 이것도 이제 집어치우다, 그만두다. 이런 말이니까, 당연히 하고 있어야 그만두잖아. 그래서 이것도 ing가 오는 게 정상이야. 그런데, 영어를 보다 보면은요, 이런 게 보여요. I stopped. 그 다음에, to take a rest. 이런 문장이 가끔 보이는데 나는 멈췄습니다. 그랬을 때 궁금한 거가 뭐야? 뭘 멈췄어? 하는 사람한테 이게 take a rest는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 휴식을 취하는 걸 멈췄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궁금한 거에 따라서. 그런데 to take라는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지. stop은 ing가 와야 되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얘를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목적어가 아닌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때는 뭐로 해석하느냐? 휴식을 앞으로 취하려고 나는 멈췄다.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.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이 돼 있어요? 영어에서는 in order to 이런 표현이 발달이 돼 있죠. 그래서
I stop to take a rest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쓰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걸 멈췄다 이렇게 오역은 하지 말라. 그죠?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멈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. 뜻이 달라지는 거죠. 맞죠? 그 다음에 love나 like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. 예를 들어서 I like, 그죠? 난 좋아해요. 그러면 뒤에는 이제 뭘 좋아하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? You 그러면 되지 뭐. 널 좋아해요.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. 그런데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해요. 이렇게 가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. 왜냐하면 춤을 추다라는 말은 dance라는 동사가 있는데 있잖아. 춤추는 거로 하려면 살짝 바꿔줘야 되잖아. 그죠?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? dancing이나 아니면은 to dance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, 그죠? 이때는요, dancing이 왔을 때는 무슨 말이야? 춤을 지금 추고 있는 장면이야. 그거 자체가 좋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? 춤을 막 추고 있으면서 나 미안해요. 이 더러운 몸짓을 보여서 막 춤을 추고 있으면서 이거 너무 좋아. 이런 얘기야. 그게 뭐야? 이거는 죽순이지. 나이트 죽순이들이 나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요. 이런 거야. 춤을 추고 있어야 춤추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겠지. 그지? 그래서 I like dancing 요거는요. 저는 춤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. 저는 종종 자주 나이트 클럽 가서요. 밤새 춤추고 그래요. 오케이? 난 죽순이에요. 이런 표현이 된다고. 그런데 I like to dance가 올 수도 있어요.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로 would 같은 걸 많이 붙여서 쓰죠. I would like to 뭐 이런 거죠. 그러면 또 우리는 뭐 want to의 뭐야 겸손한 표현, 공손한 표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would라는 표현을 가정법에서 공부한 거야. 가정법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. 하고 싶다 그랬는데, 그죠?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나? 그죠? 교수님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부른다고, 저 갈래요? 이럴 수 있어요? 절대 못 그러지. 말이 안 되지만 여자친구가 부르는데 교수님 좀 괜찮겠나요? 이런 느낌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드를 쓰는 거라고. 오케이?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드, 쿠드, 마이트, 슈드 여기에서 문법 사항에서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. 아무튼, I would like to dance나, like dance, to dance나 별 차이 없어요. 우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. 어찌됐든, 근데 여기는 to dance가 왔잖아. 그럼 이건 뭐예요? 춤을 지금 추고 있는 거야? 앞으로 출 거야? 앞으로 출 거지, 그죠? 그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?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거 하고 싶다는 얘기지. 그래서 I like to dance. 요거는요, 춤추고 싶어요.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앞으로 춤을 출걸 좋아한다는 얘기. 이해되시나요? 네, 이거를 그냥 would like to 수거로 외우고 like ing 이렇게 외우고 하는 거 말고 왜 ing와 to 부정사가 같이 올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뜻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. 이해되시나요? 네. 그래서 나밥 먹고 싶어. 요건 뭐야? 앞으로 밥 먹을 걸 좋아한다. 그래서 I like to eat 이렇게 걸리고요. 막 먹으면서 그냥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돼지가 나밥 먹는 거 너무 좋아. 이건 뭘로 가야 돼? I like eating 이렇게 가야 되겠죠. 그죠? 그거 갖고 구분하시면 돼요. 자, 마지막 try도 하나 보세요. 여러분 try에도요 수거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try to drive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try driving 이렇게 해서 ing가 올 때도 있거든. 근데 이두 가지가 다 수거로 되어 있어요. Try to do something 그러면 뭐냐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, 시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, try ing는 뭐뭐 하는 거를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, 뭐 그렇게 외워두셔도 좋지만, try는 기본적으로 뭐예요? 지금 내가 막 애쓰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. 애쓴단 말이에요.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궁금한 건 뭐야? 왜 노력하니? 이게 궁금할 수 있죠. 나 노력해. 그러면은 I try 한다고. 왜 노력해? 앞으로 드라이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. 이해됐지? 그런데 나 노력해. 막 애를 쓰고 있어요. 저놈이 뭐에다가 저렇게 애를 쓰는 거야? 뭐 하느라 저렇게 애쓰고 있어?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얘가 운전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죠? 그러면 그 뭘로 가? 드라이빙이 된다고. 이거는 운전을 했어 안 했어? 아직 안 했죠? 이거는 하고 있으면서 애쓰는 거야. 그러니까 테스트 드라이빙을 해보는 거죠. 이거 되나 안 되나 막 하는 장면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아래 거는 우리말로 멋있게 시험 삼아 운전해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거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, 시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, 그죠? 그 차이가 걸린다고 해서 그 느낌을 영어에서 표현해주기 있다. 그래서 try 다음에는 to drive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또그막 열심히 외워. 외울 거 하나 없어요. 상황이, 동사가 뒤에 to 부정사나 ing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야.
이해되죠? 운전을 하면서 애를 쓰더라도 운전을 하며 하고 있으면서 애를 쓸 때는 뭐야? I tried driving 이렇게 가는 거고, 운전 아직 안 했어. 앞으로 하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운전면허도 따고 말이야. 차도 사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뭐야? I tried to drive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런 투부 정사와 ing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계시면 이것들이 try와 조합이 됐을 때 어떻게 의미가 구성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 추론이 중요한 공부의 내용이 돼야 돼요. 추론해 보시고 맞춰 보시고 하셔야 돼. 제가 try란 단어의 뜻을 알려드렸고 to부 정사와 ing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조합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. 됐죠? 자, 연구해 보시고요.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